중국 연고 남자 핸드볼 팀인 SK 호크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. 최태원 회장이 창단식까지 참석해 애정을 드러냈지만 당분간 홈 경기는 없다고 합니다.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중국 연고 첫 남자 핸드볼 실업 구단을 출범했습니다. 팀 이름은 매처럼 높이 날아오르라는 뜻을 담아 SK 호크스로 정했습니다.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대한 핸드볼 협회 회장에 복귀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창단식에 참석했습니다. 최 회장은 SK 하이닉스가 위기를 딛고 일어선 것처럼 핸드볼 팀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하이닉스의 불굴의 정신이 핸드볼 팀에도 잘 전해지기 바랍니다. 저 또한 많은 힘을 보태겠습니다. 충북은 초중고팀 10개에 실업팀까지 갖춰 영실공이 국내 핸드볼 3대 명문 지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.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매 경기 매 경기 관중들이 재밌어하는 경기를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새 팀에서 시작하는 만큼 신인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패기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. 다만 지역에서 홈구장을 제공해주지 못해 당분간 원정 경기만 치를 수밖에 없어 창단의 반가움은 반감이 됐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